자, 여러분들 블랙블레이저 코디 방법 너무 고민 많으시죠? 어떻게 포인트 줄 것인가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은 블랙블레이저 코디 방법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각해 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의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많은 문의가 있었던 블랙 블레이저 코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블랙 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니멀한 스타일이 유행을 타면서 이제 무조건 필수적으로 하나는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근데 이제 미니멀한 느낌을 계속 연출하다 보니까 올 블랙이라던가 좀 너무 심심한 코디가 많아지고 또 모나미 패션처럼 다 어디 가서 똑같이 입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나의 개성을 연출하면서 또는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포인트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총 6가지 코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3가지는 위에 상의가 블랙이나 화이트로 좀 심플하게 포인트를 주면서 바지라든가 또는 신발로 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뒤에 3개는 뭐 상의나 하의나 뭐 컬러나 이런 것들 좀 변화를 줌으로써 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별로 길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청바지랑 코디를 하는 겁니다. 청바지랑 코디한 방법은 정말 여러분께서 하루하기 쉬운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블레이저라는 아이템 자체가 좀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을 준다면 청바지 같은 경우는 뭐 자유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결합했을 때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코디 방법이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청바지 아이템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뭐 새로운 아이템 구매할 필요도 없이 쉽게 적용해볼 수 있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면 지금 청바지랑 위에 상의는 블랙으로 통일감을 줘서 이렇게 코디를 했는데 이런 형태로 하면 여러분께 쉽게 활용할 수도 있고 캐주얼하지만 단정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 코디가 밋밋하다고 생각하시면 저처럼 미니멀한 백을 활용함으로써 좀 포인트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전체적으로 밋밋하다면 가방으로 포인트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퍼랑 코디를 하는 겁니다. 또 단정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구두인데요. 그 중에서도 로퍼를 활용하면 조금 더 깔끔하면서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로퍼가 아니더라도 더비 슈즈로도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 로퍼나 더비 슈즈 같은 경우가 캐주얼한 느낌도 연출하면서 또 단정한 느낌까지 같이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장 구두 이런 것보다는 뭐 더비라든가 로퍼를 통해서 활용을 하시면 좀 더 그 다양한 느낌의 코디를 연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영상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올 블랙에다가 셔츠를 착용 하면 너무 딱딱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 흰색 티셔츠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고 로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느낌이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지만 좀 더 가볍게 가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깔끔한 티셔츠 또는 차이나 셔츠랑 매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하이트 스니커즈를 활용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로퍼나 더비 슈즈 신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이트 스니커즈를 착용하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하이트 스니커즈가 이제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블랙앤화이트 조합은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실패할 확률이 낮은 그런 코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전체 블랙에 화이트 스니커즈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올 블랙도 좋지만 이렇게 신발만 화이트를 주더라도 다른 느낌도 연출할 수 있고 깔끔하게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밋밋하다고 생각되시면 이렇게 첼시백이나 또는 토트백으로 포인트를 줘서 포인트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영어 프린팅이 된 티셔츠를 활용하는 겁니다. 앞에 세 개 코디가 무지 형태의 티셔츠였다면 이번 코디는 좀 포인트가 있는 티셔츠를 활용해서 포인트를 주는 건데요. 수많은 프린팅된 티셔츠가 있을 건데 왜 하필 영어 프린팅된 티셔츠를 활용하냐면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영어 레터링된 티셔츠들이 조금 더 깔끔하면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블레이저랑은 레터링된 티셔츠를 좀 매칭을 해서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영어 글자가 뭐 블랙 앤 화이트가 된 것도 깔끔할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컬러감 있는 영어 레터링 티셔츠를 활용하면 좀 더 쉽게 여러분께서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베이직 슬랙스에 레드 컬러 레터링이 들어간 티셔츠를 포인트로 줬습니다. 레드라는 컬러 자체가 블랙이랑 궁합도 너무 좋기 때문에 저런 형태로 가볍게 컬러감 있는 티셔츠로 매칭을 해보시면 활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남방이랑 코디를 해보는 겁니다. 깔끔한 느낌하면 또 셔츠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셔츠를 착용을 하면
뭔가 딱딱하다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딱한 느낌을 주기 싫은데 좀 칼아있는 형태를 원한다면 또 난방이랑 또 그렇게 매칭을 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쉽게 활용하시는 뭐 체크라든가 스트라이프 말고 청난방을 활용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또 청난방 하면 뭐 캐주얼 느낌만 드는데 또 블레이저 매칭했을 때 색궁합도 꽤 괜찮고 활용하기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또 포인트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청난방에 와이드 팬츠 그리고 블레이저를 매칭을 했는데 캐주얼한 느낌의 청난방이랑 매칭을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는 깔끔한 느낌 때문에 바지 핏도 전체적으로 좀 핏하고 길이감도 복숭아뼈에 많이 맞춰서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요즘엔 와이드 팬츠가 유행을 타면서 블레이저랑 와이드 팬츠랑 매칭을 자주 활용하는 그런 코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신발은 좀 어글리 슈즈랑 매칭을 하면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스트라이프 티셔츠랑 활용을 하는 겁니다. 스트라이프 티셔츠 같은 경우는 또 여러분께서 또 하나쯤은 다 들고 계신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아이템을 구입할 필요 없이 여러분께서 쉽게 또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블랙으로 맞추고 이렇게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활용하도 포인트를 쉽게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코디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또 이런 형태의 스트라이프 티셔츠도 괜찮고요. 또 전체 하이트 바탕에 이런 형태의 티셔츠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활용할 때 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라이프 하나가 있는 걸로 또 포인트를 줄 수 있으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올 블랙에 스트라이프 티셔츠만 포인트를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색감 자체가 여러분께서 부담스러운 그런 컬러가 아니면서도 스트라이프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밋밋하지 않은 그런 코디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앞에 얘기한 코디들이 너무 어렵거나 좀 복잡하다 생각하시면 그냥 전체적인 블랙에 스트라이프 하나만 얹어주셔도 쉽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코디 방법도 하나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블랙 블레저 코디 6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요즘 또 미니멀해지면서 목걸이나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시는데 1번, 2번, 3번 코디에 목걸이만 이렇게 포인트로 주셔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6가지 코디가 이렇게만 입으란 것들이 아니라 이 6가지를 또 이렇게 믹스해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께서 쉽게 활용하시면 이 6가지 안에서 거의 다 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밋밋하게 올 블랙으로만 입지 마시고 좀 다양한 컬러감도 조금 활용을 하시고 또는 깔끔한 느낌의 그런 아이템을 좀 잘 매칭을 하셔서 여러분들 블레이저 코디 방법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